워낙에 지금 메타버스 뭐 가상화폐 NFT 얘기가 많다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피로감이 있어요. 자, 좀 다른 섹터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청원 차장 어떻습니까? 저는 S오일이라고 좋습니다. 하는 게 네. 사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타 변수들에 의해서 주가 상승을 약간은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S오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S오일 하면 역시나 정유입니다. 이 정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과 정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WTI, 이 국제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이 바로 이 S오일입니다. 참고로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0.9가 나오니까 사실상 WTI 가격이 동사의 주가를 결정짓는 한 가지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테이퍼링이 사실상 진행이 되었죠. 국채를 매각하거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니까 ABS나 MBS까지 사실상 거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채권 매각을 할 겁니다. 통화를 완화했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출구 전략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증시도 어느 정도는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나올 겁니다.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유독 국제 유가는 전혀 빠지지가 않습니다. 배럴당 84달러를 지금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하게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원유 가격은 앞으로도 테이퍼링이 조금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가격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제 마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주, 국제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바로 이 S오일의 주가 상승을 조금은 기대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정말 좋지 않았는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5,400억 원 수준. 사실상 증권사에서 내어놓은 전망치보다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유류세 인하 등과 함께 맞물리고 시장의 영향도 있다 보니 약간 밀렸습니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큰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큰 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크게 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적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 수익은 낮지만 그래도 투자를 지금 시점에서 진행한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까지 구체적으로 어제까지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계속해서 매입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매도 포지션으로 나옵니다.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에는 그리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가에 여러분들이 SOE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만 한번 담아보시고요. 단순하게 1개월, 2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 정도는 바라보시면서 SOE 가지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제시해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만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시면 SOE 성장성이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황윤석 대표님도 내일 좀 사갈 만한 종목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 뭘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쇼박스를 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앵커님이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가필드 넷플릭스 그 부사장이 방한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추가 보상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미 방송이 끝났는데 왜 지금 와서 추가 보상안을 논의하냐.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곧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발표가 되고 있고 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10억 원을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버키 스튜디오가 이제 뭐 급등했다라는 건데 사실 버키 스튜디오는 뭐 그 저 NFT 그 다음에
뭐 여기 투자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정재 배우의 소속사에 뭐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성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쇼박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또 플러스 TV 이런 글로벌 OTT 기업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그 이런 그 대기업들도 한국의 우량한 아주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쇼박스는 어떤 남산의 부장들이라든지 이태원 클라스 같은 뭐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는 제작사고요. 잘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전체 제작비가 200억이었으니까 편당 제작비가 2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그 히트작으로 꼽히는 왕좌의 게임이 한 회당 180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간 걸로 보면 오징어 게임이 한 8배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콘텐츠에 투자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앞으로도 계속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보여드리는 차트마다 윗꼬리를 단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기간에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순환매가 빨리 도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꺾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장대 양봉이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략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9,000원. 이게 원래 그 저기 주가가 이 액면가가 바뀌면 좀 급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돌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9,000원에서 9,500원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쇼박스 또 SOL 두 종목으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진혁 캐스터 수고하셨어요.